안녕하세요. 해뜨는 부동산 진주선입니다. 오늘은 진주시청 조면 대경 파미르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. 66B 타입으로서 101동 3호라인 높은 층에 나와 있습니다.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분양 가격에서 마이너스 되는 매물입니다. 화장실, 이는 붙박이장이 되어 있는 침실입니다. 에어컨 실내기가 설치되어 있고요. 정촌 대경 파미르 66B 타입 같은 경우는 침실 3칸, 화장실 2칸으로 되어 있으며 구조는 참 예쁘게 나온 구조입니다. 붙박이장도 아주 넉넉해 보입니다. 여기 보면 팬트리 공간도 있는데요. 여기도 집안 살림 자재구리한 것은 다 여기에 수납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가운데 있는 침실로서 방 사이즈도 넓은 편이고 바닥재라든지 도배 이런 게 또 깔끔하고 밝은 톤이라서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네, 딱 들어오면 좌측으로 주방이 있고 우측으로는 거실이 있는데요. 엄청 거실하고 주방이 연결되는 것으로서 엄청 집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예, 앞동도 보이고 높은 층이다 보니 저 멀리 산도 보이고 그렇게 깝깝하진 않습니다. 거실에서 바라본 주방의 모습입니다. 기역자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아래 위 수납 강화형으로 수납 공간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세탁실이고 세탁실 위로 빨래 건조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보일러. 네, 길게 짜여가지고 66B 타입 치고는 엄청 넓게 빠진 주방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. 방도 사이즈가 엄청 넓게 빠졌습니다. 정촌 대경 파미르는 66B 타입 같은 경우는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이 진짜 넓게 되어 있는데요. 와, 이거 보세요. 진짜 넓게 되어 있죠. 제가 몇 걸음을 들어왔는데도 엄청 넓습니다. 뒤쪽으로도 전망이 나옵니다. 환기가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. 사업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안방 화장실입니다. 오늘은 해뜨는 부동산 진주선이와 함께 진주시청 조면 66B 타입에 나와서 매물을 보셨습니다. 분양 가격에서 마이너스 가능하고요. 현재로는 마이너스 한 1000에서 1500 이야기 하시는데 아마 더 절충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